자, 이제 그 신어볼 제품이 모렐리안 네오 베타입니다. 살라 베타, 재팬 모델이고요. 이 베타는 뭐 제가 제그 MD 버전을 재팬 버전을 갖고 있긴 하지만 뭐 신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었죠. 그렇게 하진 않았었고 이 베타에 들어가 있는 이 사이드 인조 가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런 류의 이 제품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이거 사실 근데 이거는 뭐 딱히 어찌보면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제일 불만이었던 건이텅 일체형 구조. 굳이 뭐 미즈노가 이텅 일체형을 굳이 선택을 했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뭐 판매를 하는 쪽에서 보면, 제조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세계적인 트렌드가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거를 외면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뭐 알파 같은 제품들도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텅 일체형 제품을, 그러니까 미즈노도 예전에 뭐죠? 그 어퍼의 그 프레테처럼 돌기를 시도하기도 하고 뭐 프레임을 시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거는 뭐 그래서 제가 물론 뭐 리뷰를 하면서 이미 한번 신어보긴 했지만 이 착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그 뭐지 의미가 있을 게 지금 이제 베타랑 또 이거 두 개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베타랑 일반 살라인데 이거 뭐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니까 편하게 그리고 이제 텐션을 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죠. 끈이 있으니까. 조절할 수 있지만, 이제, 베타는 여기에 밴드의 텐션에서 이 홀드감이 강제로 좌우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신발들은 이제, 발의 도입부, 다시 말하면, 발이 들어가는 구멍이 작아요. 벗겨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렇게 넓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요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벗겨지지 않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잘 밀착이 되어 있는 구조여야 되기 때문에, 이 텅을 덮어 있는 이 형태를 그대로 구현을 해 놓은 거고, 여기는 끈으로 이렇게 벌릴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텅 일체형으로 붙여 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밴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을 때는 제 경우에 이제 주걱에 도움이 좀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이에요. 물론 주걱이 없어도 이걸 어떻게 해 봤더니 뭐 손을 이렇게 해 가지고 받치고 억지로 밀어 넣으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지금 뭐 쥐날라 그러네. 이렇게 하면 이제 뒤축이 좀 망가지긴 하겠지만, 네,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 상태도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끈을 묶는 거는 진짜 의미가 없죠. 근데 끈을 풀어도 되지 않냐 하는데, 근데 사실은 끈을 푸는 것보다 끈을 묶어 놓는 게 전족부 쪽에 안정성이 더 높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천으로 이 끈이, 이게 이제 가늘긴 하지만, 끈을 이런 식으로 얽혀 놓으면 여기에 천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 더 덮고 있는 느낌이랑.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밴드가 있는 것과 밴드 위쪽으로 천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또 다르게 전체적인 피감이. 자, 이제 문제는 제가 보통의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왼발이 보통 아마 그럴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도 오른발잡이들은 왼발이 조금 더클 거예요. 그거는 아마 성장기에 공을 찰 때, 오른발이 주발인 사람들은 오른발을 많이 사용하고, 왼발은 좀덜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충격을 많이 받아서 오른발이 성장이 조금 둔화될 거예요. 뭐 저는 그게 과학적 이유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런 이유가. 그래서 항상 신발을 살 때는 왼쪽이, 처음 신을 때는 조금 더 불편합니다. 길이상에. 그러나, 그 정도 길이는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신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이거 좀 주걱에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또 제가 이 신고 있는 양말 보고 또 어떤 분들이 이거 무슨 양말이냐 물어보실 것 같아서 나이키 그립삭스예요. 한국에 가끔 가다가 출시가 되긴 하는데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 출시가 됐는지. 가격이 거의 25,000원 가까이 되는 비싼 양말인데, 되게 좋아해서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이런 거 사놓으면 욕심이 있어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쓸데없는 물욕인데, 이런 양말만 지금 안 신는 것만 해도
꽤 많이 갖고 있긴 한데 막상 또 살라 그러면 괜찮은 것들이 없어서 좋다 싶으면 그냥 미리 여러 개 사놨는데 아 어려워요. 오른발보다 항상 왼발을 신는 게 끈을 다 풀어놓은 상태인데도 이것도 요령이 그러니까 많이 신어보면 이것도 요령이 있어가지고 발을 앞쪽으로 쑥 밀어 넣는다고 하던데 예 이제 들어가세요. 오늘도 누가 어떤 거 사는 게 좋으냐 물어보는데 살라랑 살라 베타랑 우선은 지금 이 제품은 끈을 제가 다 위까지 묶지는 않겠습니다. 출시된 상태로 다섯 번째 끈 구멍까지만 묶어 놓은 상태로 지금 신어 볼 텐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 뭐 큰 불편함은 없어요. 이 상태로 큰 불편함은 없고 뭐 미드솔 높이 이런 것들이야 뭐 이미 다 충분히 그 뭐야 살라 재팬 제품에서 느꼈던 거랑 뭐 같은 규격을 갖고 있으니까 뒤축에 뭐 미즈노 에너지가 사용된 것도 그렇고 일체형인데 밴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TF다 TF 그 다음에 뒤축의 홀드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쨌든 전족 부조에 강하기 때문에 그냥 살라 재팬에 비하면 지금 제가 서서 느끼는 거는 이 핏에 있어서의 홀드성 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중축 부조는 감싸고 있지만 이 타이트함은 제가 뭐 아디다스 X나 그 다음에 프레테나 뭐 이런 끈없는 모델들을 신었을 때 타이트한 거는 좀 다르다. 또 푸마의 뭐죠? 푸마의 퓨처 그나 뭐 그런 제품들을 신었던 느낌과는 좀 다르다 하는 거고 통 일체형 치고 제가 그래도 괜찮다고 느끼는 게 뉴발란스 퓨론 제품이랑 그 다음에 얼티메이트 푸마 울트라 그 다음 킹 이 정도는 저도 충분히 신을 만한 통일체형 제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실사용을 하는 데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만 운동할 때는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품은 좋지만 뭐 이제 그냥 좋은 제품이고 확인을 하고 안 신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울트라 얼티메이트나 뭐 킹 얼티메이트 이런 제품들인데 지금 이 제품의 전족부 중족부 쪽에서 여기가 잡고 있는 느낌은 그런 느낌이랑 유사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제품들과는 다르게 이제 TF다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베타를 사용을 하나 아니면 이 살라 재팬 그냥 모델을 사용을 하나 어떤 거를 사용을 하더라도 사용해서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럴 건 전혀 없을 것 같고 사용을 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 우선은 이제 발이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핏이 자연스러운 장점이 있고 길이감은 딱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길다 안 길다 어쨌든 저는 255이기 때문에 이 255 사이즈에서 길이가 길거나 엄청 뭐 짧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 경우에는 그냥 255를 사면 이런 제품들은 기준으로 봤을 때 볼과 그 다음에 길이를 동시에 그나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건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딱히 이제 이 사이즈에 대한 불만도 없고 핏에 대한 불만도 그렇게 크진 않다 현재로서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막상 실전에 들어가서 게임을 뛰어보고 장거리를 뛰어보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평가는 또 이제 살라 재팬 모델과 살라 재팬 모델과 그 다음에 이 베타 모델 차이가 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장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착에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뭐 여기가 지금 약간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거는 이 밴드 구조, 턱 일체형 구조의 일반적 특성이기 때문에 이건 뭐 특별할 게 없고 대신에 신발 전체가 밀착성, 인사이드 쪽의 밀착성, 전족부 쪽의 밀착성, 힐 쪽의 밀착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뭐 살라 재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이제 아웃솔이 어쨌든 이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요 정도 아웃솔에서는 뭐 웬만한 인조 구장
그래서 11대 11뿐만 아니라 그 뭐지 풋살에서도 편하게 신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풋살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시간이 길지가 않으니까 한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쿼터제로 돌아갈 때 한 쿼터의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발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혹사시킬 가능성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1쿼터 2쿼터 끝나고 선수 아닌 다음에 잠깐 쉬면서 마사지를 해도 되고 뭐 쉬었다가 다시 게임 들어갈 때 신고 이렇게 해도 되니까 다소 미드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데스포르치의 쿠셔닝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뒤처지는 부분이 있겠죠. 만약에 이제 풋살을 한다 그러면.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신는 경우다. 11대 11 게임을 한다. 아니면 짧은 짧은 커터로 나눠서 풋살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의 그 안정성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확보가 되고 어프의 핏이 자연스러워서 일체감이 높다 그러면 이제 볼 컨트롤에 유리함이 생기죠. 볼 컨트롤 상에. 그래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 됐다 하는 것들이 제가 지금 신어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 국내 사실 그 출시가 되기 전에 왜 두 개를 다 이 살라 제품과 동시에 두 개를 다 살 거를 미리 결정을 했냐 하면 그 사진으로 공개된 쉐이프 슈즈 어퍼 라스트 쉐이프라든지 그 다음에 이 미드솔과 아웃솔의 구조 그 다음 소재 요런 것들을 확인했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미즈노 브랜드의 이 제품들 살라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이 나왔던 그 제품의 기본적인 특성 특히 모렐리아라는 제품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편이니까 요런 저런 점들이 개선이 돼서 나왔다 그랬을 때 이거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다 하고 하는 확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품 실제품 보기 전에 미리 일본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그냥 무조건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건데 다행히 한국에서 중식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굳이 일본에서 살 필요가 없어졌고 빠르게 지금 뭐 실착을 해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핏 자체가 이 자연스러운 밴드가 있음에도 이 자연스러운 핏감 그러니까 텅 일체형으로 제가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좋게 느끼는 핏감이 이제 뉴발란스 퓨론 에이지 그 다음에 뭐 얼티메이트 그 다음에 또 퓨처 얼티메이트 그 다음에 퓨처가 아니라 울트라 얼티메이트 그 다음에 킹 얼티메이트 뭐 이런 것들인데 어퍼의 전체 느낌은 정말 그 푸마 그 킹이나 뭐죠 그 니트로 사용되어 있는 울트라의 그런 느낌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거기에 이제 TF 창이 붙어 있고 TF 창이 붙어 있는 것과 더불어서 라스트 핏이 일본식 미즈노의 라스트 핏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사람한테는 사실 더할 나위 없이 편한 제품이죠. 요 제품도 어쨌든 곧 이제 필드로 갖고 나가서 제가 아침 운동을 하거나 할 때 신으면서 실제로 착용했을 때 느낌이 어떨지 뭐 물론 이제 TF의 사실 느낌의 비교라는 거는 굉장히 미세한 차이들이 있어서 불편하지만 않으면 불편하지만 않고 미드솔의 두께 차가 크지만 않으면 사실 대동소이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어퍼가 뭐 30분에서 1시간 내로 성형이 바로 이루어져 버리면 소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자체가 굉장히 그 유연하게 발에 적응이 되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이런 뭐 아웃사이드나 인사이드에 들어가 있는 고무러브의 돌출 부위에 돌출의 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볼의 개입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좌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조적 문제여 가지고 그런 특성을 보이는 신발들이 사실 실축 영역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미즈노는 뭐 그런 엣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미즈노가 20년도 훨씬 전에 이 TF를 만들었을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해적이 됐던 문제였었고 그 이후에 부분적으로 약간씩 튀어나오게 되는 TF 타입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이 제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이제 TF로서 사용하기 부적합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사실 제거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진보가 됐는데 그 진보의 핵심이 뭐냐면 불필요한 장치들의 제거다 하는 점이 특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신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 신었을 때 감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실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뭐 저도 이제 비로소 이제 통일체형 축구화를 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발 사용 유저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 뭐 어떨지는 그래도 뭐 신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경기를 하면서 공을 차보면서 그 느낌들을 나중에 신게 되면 이제 또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자체가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어쨌든.